과학자들이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골손실과 손상을 멈출 수도 있는 신약을 발견했습니다. 골다공증은 무릎, 손, 엉덩이 및 척추에 있는 보호 기능을 가진 연골이 분해되어 약이 되는 퇴행성 관절 질환입니다.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. 그러나 M17-711이라는 신약이 영향을 받은 관절 부위의 뼈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치료법은 연골 및뼈 재생과 관련된 분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. 관절 분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40세에서 80세 사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이 신약은 무릎 부위에서는 65%까지 골 손실을 줄이고 단지 6개월 만에 연골 두께를 개선시켰다고 합니다. 이와 대조적으로 플라시보, 즉 가짜약이 주어진 실험 대상자들은 골 손실이 약간 증가했음이 보고되었습니다. 이 신약은 그 부작용이 아주 적은데요. 보도에 따르면 고통을 감소시켜주기만 하는 현재 존재하는 방법 대신 질병에 걸린 뼈 구조를 타겟으로 삼은 첫 약품이라고 합니다.